안녕하세요. 매주 마시고 있는 위스키 때문에 소주가 맛이 없어진 남자 건이와 함께하는 잔등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위스키는 현대에 세워진 증류소에서 탄생하고 있는 위스키이자 일약 스타덤에 오른 위스키, 바로 글렌알라키 15년입니다. 글렌알라키의 뜻은 골짜기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골짜기 바위? 골짜기 바위가 도대체 무슨 골짜기 바위가 뭐야 도대체? 어쨌든 그렇대요. 게일어로 골짜기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뭐 이 글렌알라키가 만들어지는 증류소 근처에 뭐 골짜기도 있고 바위도 있나가 봐요. 이 글렌알라키는 스페이사이드의 벤리네스 산에서 눈이 녹은 물과 지하의 화강암 사이를 흐르는 물을 수원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글렌알라키가 왜 일약 스타덤이 되었느냐? 바로 이 증류소는 스코틀랜드의 몇 안 되는 독립 소유 증류소이기 때문인데요. 이 증류소를 과연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바로 스코틀랜드의 유명 마스터 블렌더인 빌리 워커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벤리악과 글렌드로나게 신화를 이끈 빌리 워커이기 때문에 이 빌리 워커가 글렌알라키를 인수했다? 이것은 굉장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2017년 글렌알라키 증류소를 인수하면서부터 빌리 워커는 세 가지의 변화를 줬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연간 400만 리터에 달하는 증류량을 50만 리터로 줄였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증류 전 발효 시간도 160시간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캐스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빌리 워커이기 때문에 목재 관리에 꽤나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빌리 워커에 의해서 변화된 이 과정이 담긴 위스키는 바로 2028년부터 2029년에 등장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돼서 이 글렌알라키의 가격이 얼마나 더 높게 책정이 될까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이 글렌알라키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자면은 이 12년보다 훨씬 15년을 마셔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꽤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12년보다 15년이 더 솔직히 맛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각자만의 매력이 있는데 굳이 그런 앞에 연수를 뛰어넘어서 무조건 15년을 마셔라 이렇게까지 평가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가뜩이나 비싸지고 구하기 힘들어서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 이 글렌알라키가 최근에 그 나 혼자 산다, MBC의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민호 씨가 이것을 또 캠핑에 가져가셔가지고 드셔가지고 이제 성민호 위스키라고 부르면서 품절 대란에 또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좀 연예인분들 웬만큼 먹고 사시면 좀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좀 더 비싼 거를 또 다른 것을 즐기시는 게 어떨까 살짝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럼 한번 글렌알라키 15년 한번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굉장히 또 제 개인적으로 블루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핑크요. 굉장히 핑크. 상당히 남다르시네요. 이 글렌알라키 자체에도 이 15년 자체에도 이 블루를 상당히 이렇게 멋들어지게 도포를 해놓으셔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미 마시기 전부터 조금 마음에 드는 약간 취향에 저격한 그런 위스키인데요. 자, 그럼 한번 이 뚜껑을 따서 한번 향기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원래 이랬나? 일단 이 코르크에서 나는 향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때랑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코르크에서는 향기가 안 나고 글렌잔에 따라서 한번 향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떨었다. 이게 밑에가 생각보다 이게 넓구나. 이게 위에서 따르니까 이게 안 보이네. 이거 그때 먹었던 거 맞는데
먹어요? 아 진짜요? 그 사람들의 평가가 10년을 마시고 난 뒤에 12년을 건너뛰고 15년을 마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10년 먹었을 때, 그때가 만약에 10년이라면은 10년 먹었을 때는 진짜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굉장히 맛있게 먹고 향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느꼈던 향과는 조금 다른 향이어서 지금 살짝 당황을 했던 건데, 그 두 개가 다른 위스키라면은 제가 이 글렌알라키 15년은 지금 처음 마셔보는 거예요. 처음 마셔보는 게 시향의 결과는 조금 별론데? 이게 왜냐면은 살짝 지금 청아 냄새가 나거든요? 어떡하. 약간 뭐 그런 게 없죠. 약간 좀 특징을 잡을 만한 향이 없죠.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죠. 약간 뭐 허니 향이 난다던가, 뭐 초콜릿 향이 난다던가, 뭐 플로럴한 향이 난다던가, 뭐 그런 향들이 원래 다 있었는데, 제가 아까 뚜따르라고 냄새, 코르크의 냄새를 맡았을 때도 제가 무슨 향을 잘 못 느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과 연결선상으로 굉장히 지금 향기가 전혀 안 나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아 물론 있긴 한데 조금 이제 여태 맡았던 것들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좀 덜 난다 약간 이런 객관적인 평가긴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스왈링 해볼게요. 레그가 안 보이네. 오 15년치고 꽤나 묵직하게 떨어지네요. 색깔은 굉장히 좀 잘 숙성된 듯한 굉장히 진한 향을, 진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10년을 먹었을 때는 단맛이 더 강력하게 들어왔었고, 초콜릿 향이 더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 15년은 그런 약간 직관적인 단맛과 직관적인 그런 향보다는 조금 은은하게 이 초콜릿 향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자욱하게 깔리듯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지금 이 맡았던 향이 그 입에서도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잔잔하게 아주 그냥 약간 이 느낌은 친구들과 함께 약간 빠지에 놀러 갔을 때 약간 1박 2일 한 2박 3일 이렇게 펜션을 잡고 놀러 갔을 때 들고 가면은 되게 좋을 맛. 그 독특하게 쏘는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쉐리 위스키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뭐 이렇게 강렬한 맛을 내는 그런 것이 조금 덜한 거라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퍼지는 그 달콤한 향이 이 후에 이렇게 다가오는 이 파워가 굉장히 이게 피니쉬가 굉장히 달아요. 근데 우리 또 약간 이렇게 빠지 같은 데 놀러 가거나 어디 막 계곡에 이렇게 놀러 가면은 원래 낮에는 조금 이렇게 막 친구들이랑 막 족구도 좀 하고 그다음에 몸 쓰는 막 이렇게 수영도 좀 하고 이렇게 물가에서 이렇게 재밌게 진을 축 빼놓고 난 뒤에 살짝 한숨 낮잠 자고 일어나서 삼겹살, 소고기, 그다음에 새우 이런 거 이렇게 탁탁탁 구워가지고 그때 함께 먹으면은 조금 좋을 맛. 요런 걸로 싹 이렇게 기분을 한번 프레쉬 하면서 업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때도 같이 있어서 알겠지만 제가 글렌알라키 그 10년 먹을 때도 굉장히 좋게 얘기했잖아요. 너무 맛있다고. 특히 초콜릿이랑 먹을 때 너무 맛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만큼 이 글렌알라키 15년도 초콜릿이랑 먹으면 좀 당 확 올라오고 당 수치 올라갈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아요. 딱 글렌알라키의 그 초콜릿 향이 많이 나요. 빈잔에서도 근데 이 15년은 더욱이나 그 은은한 향이 났고요. 빈잔에서도 느껴지는 향이 굉장히 은은한 달콤한 그 초콜릿 향. 굉장히 10년과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네.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자, 그럼 한번 이 글렌알라키의 케이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글렌알라키의 또 필수 요소. 논칠 필터드와 그다음에 내추럴 컬러. 네, 요것이 딱 적혀 있고요. 또 빌리 워커 선생님의 또 멋들어진 사인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테이스팅 노트가 적혀 있나? 있네요. 네. 버터스코치 앤 스윗 스파이시스. 그다음에 테이스트에는 그 테이스트에 지금 The Rainbow of Sweet Spices 라고 적혀 있는데 Rainbow of Sweet Spices 이거 뭐죠?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응? 우주의 맛이라고? 아, 그러니까 뭐 이 세상 맛이 아니다. 아니 나는 테이스트에 이렇게 레인보우라고 난 적어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 레인보우? 오케이.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버터스코치 에 develops to banana. 그다음에 오렌지 peel and 아 오렌지는 또 너무 한국말로 했네. Orange peel and dark chocolate. 네, 역시 다크 초콜릿이 적혀 있네요. 그래서 집에서 혼술할 때도 그냥 뭐 초콜릿 이런 거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 놔두고 난 뒤에 이렇게 글렌알라키 한 잔씩 이렇게 마시면서 초콜릿과 함께 페어링하면은 그날 하루 피로는 다 가시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이 우리 글렌알라키 15년 우리 데일리 드링크 앱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일리 드링크 들어가고요. 자, 글렌알라키 15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렌알라키 치시면은 이 다 나와요. 글렌알라키 종류별로. 점수가 왜 이래?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록 내역을 누르시면은 데일리 드링크 가입자분들께서 이 글렌알라키 15년을 언제, 어디서 구매하셨는지 그리고 얼마에 구매하셨는지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들어서는 지금 가격이 19만원대부터 18만원 평균 약 한 18만원 후반대에서 19만원대에 지금 구입을 할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평가를 리뷰를 보도록 할까요? 자, 어떤 분께서는 평균 3.3점 주셨고요. 2점을 주신 분은 사람들은 왜 글렌알라키 15년에 열광할까? 시즈닝된 쉐리 캐스크에서 나는 특유의 맛과 향이 별로임. 이 정도면 진짜 악플러 오지시네요 진짜. 제 개인적인 평가는 글렌알라키 평점 4점 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 드링크 앱을 통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직접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글렌알라키 15년 마시면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나요. 안녕!